얘들아, 구슬언니야. 의학 드라마를 보다 보면 바이탈이라는 용어를 종종 듣게 될 거야. 이 바이탈은 바이탈 사인을 줄여서 말하는 건데, 여기서 바이탈은 생명, 살아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인은 상태, 징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활력징후라고 해. 여기서 활력이 살활의 힘력으로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 해석을 해놨다. 자, 결론은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을 측정하는 거를 의미해. 우리 학생 간호사 때부터 지겹게 많이 재다 보니까 어쩌면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잖아. 그래서 우리가 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바이탈 재는 방법, 자, 제대로 배워놔야겠지. 그래서 오늘은 바이탈의 첫 주자, 혈압 재는 방법부터 시작할게. 혈압은 요즘 자동화 기계들이 많이 나와서 병원에서든 가정에서든 손쉽게 측정이 가능해. 장점은 혈압과 맥박이 함께 측정되면서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겠지. 또 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환자의 바이탈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경우에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그래서 요즘은 병원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이지. 그럼 혈압 재는 방법을 몰라도 되냐? 그건 아니야. 환자의 움직임이 너무 심하다거나 환자의 혈압이 너무 높거나 혹은 너무 낮은 경우, 자동혈압계로는 혈압 측정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 그럴 때는 수동혈압계로 직접 측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혈압 재는 방법은 간호사로서는 필수로 알고 있어야 돼. 수동혈압계는 수은혈압계와 아네로이드 혈압계가 있는데, 수은혈압계는 인체 독성 등의 이유로 현재는 사용 금지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고 바로 이 아네로이드 혈압계 사용법만 알려줄게. 이렇게 생긴 게 아네로이드 혈압계야. 환자의 팔에 감는 커프가 있고 커프와 연결된 줄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커프에 바람을 넣어주는 스포이드, 하나는 혈압의 압력을 보여주는 아네로이드가 연결되어 있어. 일단 혈압계는 사용하기 전에 커프에 바람을 다 빼줘야 돼. 그래야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할 수 있어. 커프에 바람을 빼주기 위해서 스포이드에 있는 밸브를 돌려서 열고 커프를 꽉 움켜쥐어서 바람을 다 빼줘야 돼. 바람을 다 빼준 다음에는 밸브를 다시 잠궈줘. 이때 너무 세게 잠그면 나중에 한 손으로 밸브를 열기가 힘드니까 바람이 새지 않을 정도만 적당히 잠궈주면 돼. 그런 다음 환자의 팔에 커프를 감아줄 건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인 혈압 커프는 팔둘레 22에서 32cm의 성인에게 사용하기에 적당한 커프야. 만약에 환자의 팔이 너무 얇거나 반대로 너무 굵으면 팔둘레에 맞는 크기의 커프를 사용해줘야 돼. 혈압계 커프는 환자의 팔꿈치 1에서 2cm 위에 커프의 아랫부분이 위치하도록 감아줘야 돼. 이때 커프를 보면 아테리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팔꿈치 안쪽에서 뛰고 있는 브라키알 아테리와 일치하게 감아줘. 그리고 커프를 감을 때는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고 감아줘야 돼. 커프를 감았다면 커프를 감은 환자의 상완을 심장과 같은 높이에 위치하도록 자세를 잡아주고, 아네로이드를 내가 보기 편한 위치에 놓아줘. 커프에 꽂아줘도 되고 테이블이나 패드 위에 올려둬도 돼. 다음으로 혈압의 소리를 들을 청진기를 브라키알 아테리 위에 살포시 올려주고 커프에 바람을 넣어줄 거야. 이때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올려주는 게 적당할까? 기본 간호학책을 보면 처음 혈압을 재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고 쓰여져 있어.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건 우리나라 간호현실에 절대 맞지 않아. 이대로 하면 오늘 안에 내 담당 환자 혈압 다 못 잴걸?
그래서 언니는 처음에 180에서 200 정도까지 압을 올려서 혈압을 측정해. 아마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간혹 수축기 혈압이 200이 넘는 환자도 있는데, 그럴 때는 230에서 240까지 압력을 더 올려서 측정을 해주면 돼. 압력을 올린 후 이제 스포이드의 밸브를 살짝 열어서 바람을 빼줄 거야. 커프에 바람을 뺄 때는 너무 빠르지 않게 천천히 빼줘야 돼. 이유는 평균 성인의 심장 박동수가 60에서 80회란 말이지. 그러니까 1초 전후로 한 번씩 뛴다는 말인데, 커프의 바람을 너무 빨리 빼버리면 정확한 수축기와 이완기 시점을 지나쳐 버리게 돼. 특히 맥박이 느린 섬맥 환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천천히 빼서 수축기와 이완기의 지점을 찾아줘야겠지. 어느 정도의 속도인지 영상으로 보여줄게. 이제부터 내 모든 신경을 귀에 집중. 청진기를 통해서 처음 들리는 소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코르트코프 이름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거 됐고, 우리가 보통 120에 80이라고 쓰는 혈압의 앞쪽 수치인 수축기 혈압이 되는 거야. 수축기 혈압 이후부터 환자의 맥박수와 같은 간격의 소리가 청진기를 통해서 계속 들리게 되는데, 이 소리가 계속 들리다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는 시점이 있어. 이때 마지막으로 청진기를 통해서 소리가 나는 순간이 바로 이완기 혈압이 되는 거야. 자, 정리하면 청진기를 통해서 소리가 처음 들리는 시점이 수축기, 소리의 마지막 시점이 이완기. 이해됐지? 자, 그럼 실전 연습 한번 해보자. 오늘은 바이탈 중에서 혈압 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 남은 시간에는 남아있는 바이탈, 맥박, 호흡, 그리고 체온 재는 방법에 대한 영상으로 돌아올게.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줄 거지?